브람스는 뭐 베토벤만큼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작곡가이기도 하고 특히 또 가을에 잘 어울린다고들 많이 얘기하죠. 브람스라고 하는 작곡가는 역시 내면의 세계를 굉장히 깊이 있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작곡가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. 뭐 피아노 곡들도 그렇고 실내악 곡들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교향곡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고전적인 그런 형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안에서 또 낭만적인 어떤 자유로움을 충분히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깊이를 잃지 않게 하려고 작품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원래는 이제 그 곡을 피아노 두 대로 작곡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교향곡으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피아노 협주곡으로 이제 바꾸게 됐죠. 곡 자체가 굉장히 장대한 느낌이 있고 피아노 협주곡이라고 하기에는 정말로 용량 자체가 굉장히 큰 느낌이 있어요. 물론 뭐 시간도 거의 50분 가까이 굉장히 긴 피아노 협주곡이기도 하고 특징적인 것은 처음 시작을 아주 웅장하게 하거든요. 특히 이제 팀파니 사운드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소리로 아마 들릴 거예요. 처음 시작할 때 긴 서주가 오케스트라만 나오는데 그 서주가 끝나면서 피아노가 딱 도입되는 부분이 아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요. 맨 처음에 아주 웅장하고 뭔가 이렇게 그 장엄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시작을 오케스트라가 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선율로 그리고 단조 선율로 굉장히 좀 슬픈 느낌까지 드는 피아노의 도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대조가 우리한테 굉장히 색다른 느낌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. 도입부에서부터 다른 작곡가들의 피아노 협주곡과는 아주 상당히 다른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. 집중을 하시다 보면 뭐 2악장의 아름다움이라든지 또는 3악장의 어떤 리듬이 이렇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긴장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한순간도 집중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이 총보를 스코어 오케스트라 이제 지휘자가 보고 있는 악보입니다. 이게 호른하고 팀파니하고 또 비올라하고 콘트라바스하고 이 악기들이 처음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팀파니 소리가 여러분이 들으실 때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. 팀파니 소리를 이렇게 탁 웅장한 느낌으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 몰입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상당히 긴 서주가 시작이 되고요. 오케스트라만 이렇게 긴 서주를 하는데 아주 정말 교향곡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작곡을 했어요.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피아노 협주곡의 어떤 인트로를 보여주는 거가 아니고 젊은 브람스의 어떤 그 에너지를 여기서 한번 표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. 처음에 이렇게 웅장하고 장엄한 느낌으로 오케스트라가 시작을 하지만 피아노 솔로는 굉장히 여리고 단조고 슬픈 표정을 가지고 조용히 시작을 합니다. 이 대조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아주 그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. 이 악장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아름답고 또 지금처럼 이런 그 가을의 느낌에 정말 감성적으로 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3악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자신의 브람스의 어떤 에너지가 충분히 담겨있는 힘있는 악장으로서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.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피아니스트인 것 같아요. 피아노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기교적이고 화려하고 뭐 이런 수식어보다는 조금 더 학구적이면서
그 내면의 깊이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이번 브람스 1번에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